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아, 오늘은 텅 빈이 주는 효과라는 강의 주제를 갖고 왔는데요. 아, 우리가 색소폰을 연주를 하면서 텅 빈이라는 기술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 우리가 이 텅 빈이라는 것을 가볍게 생각한다 그러면 내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실력보다 훨씬 더 좋은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텅 빈만 훨씬 정확히 활용한다면 내가 원래 기준적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좋게 연주가 들릴 수도 있고 내가 그걸 잘 활용을 하지 못한다면 텅 빈으로 내 실력이 기존에 갖고 있던 것보다 못하게 들릴 수 있는 것이 텅 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텅 빈이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그냥 하면 되지. 내가 연주하면 되고 안 틀리면 되지. 오히려 텅깅보다 안 틀리는 데 더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텅깅이 가져다주는 효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각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노래를 정리해주는 어느 정도의 정리를 해주고 어떠한 프레이지가 뭐냐면 어떤 노래에서 어떤 노래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가 있을 때 부분 부분에 프레이즈가 있어요. 프레이즈가 어떤 구간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구간 해가지고 우리가 그 구간을 뭐 이게 좀 나눠서 다양한 악상도 넣고 다양한 표현도 넣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제 프레이즈라고 하는데 그런 프레이즈를 정리해주고 정해주는 어떠한 한 부분 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텅깅이 뭐냐면 정확하게 내가 음악을 정리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노래가 밋밋한 것들을 더 리드미컬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텅깅이 가져다 주는 효과는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더 선명하게 조금 더 뭐라 할까요? 다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정확하고 깔끔하게 내가 음악들을 조금 이렇게 청소를 해주는 그런 하나의 기술이지 않는가. 그러면 텅깅을 빨리 하는 거가 좋은가요? 아니요. 텅깅은 빨리 하는 것보다 정확하고 부드럽게, 정확하고 날카롭게 그거에 대한 효과를 확실하게 주는 것이 진짜 좋은 텅깅이에요. 그래서 내가 텅깅을 빨리 한다는 것보다 정확한 리듬에 메트로놈을 틀어놓고서 연습하는 그러한 내 습관이 너무나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텅깅이라는 것을 내가 연습을 했을 때 그 효과를 생각하면서 텅깅 연습은 매일매일 연습을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텅깅은 어떤 거로 하죠? 호흡으로 하나요? 아니죠. 혀로 하죠. 혀로 했을 때 혀가 텅깅 연습을 계속 해주지 않게 되면 혀가 굳게 되죠. 그래서 계속 텅깅 연습을 꾸준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이 혀를 가만히 두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발음이 좀 강합니다. 강하기 때문에 일반 어떤 서양에 있는 연주자들보다 훨씬 더 텅깅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발음 자체가 언어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혀에 힘을 빼는 연습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 연습들을 많이 하게 된다 그러면 연주에 훨씬 더 부드러운 텅깅을 얻을 수 있고 그 텅깅으로 인해서 훨씬 더 좋은 연주로 들리게끔 그런 연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텅깅이라는 그 기술이 참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텅깅이 왜 어렵냐면 어떤 사람은요 선천적으로 텅깅이 되게 빠른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연습을 해도 텅깅이 안 되는 분들이 있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뭘까? 저도 텅깅을 잘 많이 못하는 편인데 텅깅이 어떻게 하면 빨라질까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에 대한 방법들이 있지만 제일 일단 중요한 것이 힘을 빼는 거. 힘을 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힘을 뺀 다음에 호흡. 그쵸? 그 힘을 뺀 상태에서 호흡을 더 강하게 내뱉으면서 텅깅을 하게 되면 속도가 더 빨라진다라고 저도 배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연습들을 해보시면서 이 텅깅을 연주곡에 적용을 하셔서 더 훨씬 나은 연주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이 강의를 보셨다면 요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옆에 종 버튼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희 밑에 네이버 밴드도 있어. 네이버 밴드 무조건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도 무조건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카페에는 지금까지 올라왔던 다양한 영상들을 정리해서 올려놨어요. 다 무료고요. 이제 교육 자료나 이런 것들은 유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